네, 그러면 오늘장 세 가지 포인트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퍼스트 프라미서치의 손여래 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그러면 첫 번째로 볼 섹터는 바로 전력 소비입니다. 어제부터 강한 움직임을 나타내면서 바닥에서 뚜렷하게 올라오는 모습을 띄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상승의 배경들, 그리고 워낙에 이들 종목이 강하게 올해 상반기에 강하고 오랫동안 시세를 분출해 왔기 때문에 다시금 예전과 같은 모습을 기대해도 좋을지 아니면 단기 반등으로 또 봐야 될지 많이 궁금해하고 계실 텐데요. 일단 강세 배경부터 좀 짚어주세요. 네, 아마 어제 나온 뉴스 덕분인 것 같습니다. AI 인프라 펀드 설립 소식에 전력 설비에 대한 투심이 향상이 됐다라는 부분인데, 우리가 전력 설비 같은 경우는 올해 하반기, 2024년 하반기 실적이 향상될 거다, 이런 부분들은 알았습니다. 근데 이제 3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뭐 알파벳이라든가 뭐 인텔이라든가 뭐 엔비디아라든가 이런 기업들을 우리가 예상보다 좀 부족한 실적을 보여주면서 그들의 입으로 이야기를 했죠. AI에 대한 투자를 진행을 할 것인데 사실 자력으로 투자하기 조금 부담된다, 우리가 이 투자 금액을 조금 줄여야 될 것 같다, 이런 상황이 나오면서 성장주에 대한 투심이 다소 악화됐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고민했었죠. 과연 누가 총대를 메고 이 AI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진행을 하겠다고 단행을 할까? 근데 아직 안 나왔죠. 근데 이러한 우려감을 좀 불시시켜줄 수 있는 뉴스가 나온 것 같습니다. 펀드를 조성하겠다라는 것이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랑 이제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과 그 다음에 어떤 정부가 아무 정부나 뛰어들었으면은 조금 반신반의했을 텐데, 오일머니라고 부를 수 있는 아랍에미리트 정부가 가장 중심이 돼가지고 핵심 펀드를 만든다는 기대감에 좀 투심이 상당히 개선이 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중요한 내용이 이 투자 펀드 자금을 전력 사용량을 뒷받침하는 발전 시설에다가 투자를 하겠다고 했고, 일단 최초에는 40조 원 규모를 형성한다고 했지만 점차적으로 추가적인 투자자를 모집을 해서 133조 원까지도 규모를 키운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대부분의 자금은 미국에 투입이 되겠지만 우리나라에 있는 전력 설비 기업들 대부분은 미국에 있는 전방 기업들과 협력을 할 것이고, 미국의 대부분의 자금이 들어가지만 일부 여유 자금으로는 이 파트너 국가나 파트너 회사에다도 투자를 진행하겠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낙수 효과를 얻는 것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 파트너 국가에 우리나라가 들어가 있나요? 아직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 하지만 이 전력 설비를 구축을 했을 때 뭐 유럽이 될 수도 있고 뭐 일본이 될 수도 있고 우리나라가 될 수 있겠지만 이제 미국의 전력 설비 수출량을 보면은 우리나라가 상당한 양을 차지하고 있고, 이제 HD 현대 일렉트릭이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낙수 효과를 얻을 거다라는 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우리가 관세청에서 수출입 동의 나오잖아요. 반도체나 자동차나 조선이나 전력 설비는 나올 때 전력 설비 역시도 조선처럼 수출이 증가를 했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항상 전력 설비형 전선을 볼 때 구리 선물 가격 보죠. 지금 구리 선물 가격 차트를 보시면은 9월 4일에 바닥을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유가랑 구리를 보죠. 유가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큽니다. 양봉이 나오기도 하고 음봉이 나오기도 하죠. 이제 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때문에 유가 같은 경우는 음봉도 나옵니다. 근데 구리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아무도 모르게 지금 8개월 연속 우상향 기조를 보여주고 있고요. 구리 가격이 4.04달러에서 4.38달러까지 거의 바닥 대비 8% 올라오면서 우리가 전력 설비 관련 종목들의 실적 향상이 예상이 되는데, 그 실적 향상폭에 대한 추가적인 기대감을 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뉴스가 어제 나오면서 어제 정말 많은 외국인과 기관의 쌍클릭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일단은 갭상승 시작을 해가지고 시가보다는 이제 고가가 낮은 상황이죠. 그래서 음봉입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가 확인이 돼요. 하지만 저는 전력설비를 매수 관점을 볼 수 있는 이유는 어제 매수한 자금의 10분의 1도 안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력설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전력설비 관련 종목들이 우리가 한 달 전, 두 달 전에 생각했던 실적을 그대로 재현해줄까, 이런 우려가 있었다고 한다면 어제 오늘 나오는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원자재 선물 가격의 우상향 기조로 인해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에 대한 실적 향상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이 재현될 가능성에 대해서 외국인과 기관이 베팅을 한 다음에 단기적인 차익실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눌림목 공략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상승 배경에 대해서 세 가지로 정리를 해주셨네요. 글로벌 펀드 조성, 그리고 구리 가격 상승, 수출 5조, 세 가지입니다. 그렇다면은 앞으로도 실적이 좀 뒷받침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은 또 수주 잔고 보면은 확인이 좀 될 것 같은데, 준비해 주신 자료 좀 더 자세하게 볼까요? 네, 우선 자료를
보면은 7월까지 변압기 누적 수출액이 10억 3,200만 달러로 지난해 연간 수출액의 87% 수준을 이미 달성을 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증권 개통했을 때는 H전지 일렉트릭이나 효성 중공업이나 LS 일렉트릭에 대해서 수주 잔고액에다가 이 수주 잔고액을 이제 납품을 하는 데까지 걸릴만한 시간을 좀 데이터를 추산을 하고 있는데 H전지 일렉트릭 같은 경우 대략적으로 2조 원 2년치 가량의 수주 잔고가 있고 효성 중공업 같은 경우는 1년 반 정도 LS 일렉트릭은 1년 가량의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SK 증권에서 일진 전기에 대한 리포트를 내놨는데 여기서 제가 오늘 전력 설비 탑픽은 H전지 일렉트릭을 꼽을 거고요. 그다음에 전선 관련 탑픽은 일진 전기를 꼽을 겁니다. 근데 매매를 잘하신 분들은 사실 가온전선이나 대한전선이나 대원전선이 일관변동성이 커요. 근데 그들도 투자 포인트가 있습니다. 대원전선 같은 경우는 뭐 미국의 이제 고압전선에 대한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 대한전선 같은 경우도 이제 국내를 넘어서 미국까지 수출이 된다고 하는데 그들이 이제 일진전기보다 다소 아쉬운 점은 영업이익률이 떨어진다는 부분이랑 수주잔고 상대적으로 적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선 관련 종목들 중에서 수주잔고가 가장 많이 있는 종목은 일진전기라고 될 수 있는데 앞에 있는 차트를 보면은 이제 이 막대 그래프가 수주량이고 그다음에 이제 꺾은선 그래프가 수주량 대비 이제 납품량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주량은 증가를 하고 수주 잔고는 증가를 하고 있는데 수주 잔고 폭이 둔화되고 있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납품이 되고 있으니까 수주 잔고가 폭발적으로 늘다가 이제 둔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진 전기나 뭐 다른 전선 관련 종목들은 이제 전력 설비 관련 종목들은 실적 반영된 지가 한 3개 분기에서 4개 분기가 넘었는데 전선 관련 종목들은 실적 반영된 지가 2개 분기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해당 차트를 보면은 작년 초반부터 올해 상반기까지는 수주 잔고가 꾸준하게 증가됐고 이 수주를 납품을 하기 위해서 기업들이 증설을 진행을 했고 증설 완성이 올해 2분기부터 되다 보니까 이제 납품도 되고 실적 반영이 되지만 수주 잔고는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전력 설비랑 전선 관련 종목들은 올해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까지는 실적 피크란 단어를 아무도 안 쓰지만 실적 피크에 대한 우려 없이 우세한 기조를 꾸준히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투자 전략에 있어서는 지금 당장 접근인가요? 아니면 조금 더 눌릴 때를 기다려보나요? 사실 오늘 오전까지는 접근을 해보자였습니다. 네. 왜냐면 오늘 개장 초반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였어요. 근데 시장 동향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기전자 쪽에 외국인의 순매도가 나오고 있고 지수 상승폭을 점차 반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이게 들떠서 매수를 하기보다는 분할 매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H전지 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가 나오고 있고 일진전기 같은 경우는 기관의 순매수가 많고 외국인의 순매도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기본은 분할 매수를 잘 해야 되는 거지만 네. 일진전기 같은 경우는 분할 매수를 좀 소극적으로 해보셔도 될 것 같다. 수급이 굉장히 좋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H전지 일렉트릭은 제가 가격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32만 원부터 30만 5천 원까지 분할 매수하신 다음에 2주 이상 보유한다. 이런 관점이 안전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력 설비, 전력 인프라 관련된 종목이었고요. 다음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로는 역시 시장의 핵심 가운데 핵심, 요즘에 상당히 좀 강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 종목군들이 제약바이오인데요. 그 배경을 좀 들여다보자면은 이 연준의 B컷 이와 관련해서 아무래도 금리 인하 수혜주다 이런 분석들도 상당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어제 나왔던 재료긴 한데 B컷 이 부분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하고요. 또 제약바이오 이 부분은 출연자분들마다 워낙에 좀 광범위하기 때문에 어떤 분은 B만 보고 어떤 분은 뭐 CDMO 상당히 좀 나눠져 있는데 포커스를 어디에 맞추고 계신가요? 네, 사실 저번 주 금요일에도 제약바이오를 했었죠. 비만 당뇨 치료제 했었고 제가 이렇게 일주일 만에 얼굴 비추지만 사실 3개월 만에 얼굴을 비추는 겁니다. 맞아요. 네, 월화수가 있었죠. 네. 그래서 어떤 시장의 분위기가 많이 안 달라졌어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기대했던 기준금리 인하가 발현이 됐는데 제약바이오가 그냥 기준금리 인하 수혜주이기 때문에 오른다? 이런다기보다는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오르고 있었다가 우리가 8월 5일이랑 9월 5일에 블랙먼데이가 두 번 왔었잖아요. 그때도 제약바이오는 못 이겼습니다. 근데 반도체나 이런 종목들보다 먼저 일어났어요. 근데 일어난다고 해서 뭐 상한가를 가고 이렇게 강하게 일어난 것이 아니고 매일 2%, 3% 이상 꾸준하게 시장 약세 속에서도 저가 매수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러면서 기준금리가 인하가 되니까 재료 소멸보다는 새로운 시작으로 받아주는 것 같아요. 투자자분들이. 그래서 저는 오늘 CDMO랑 오픈 이노베이션이랑 비만 당뇨를 다 말씀드릴 건데
비만 당뇨랑 개별 이슈, 아까도 이제 우리 수지 앵커가 이야기해준 뭐 JW 중의 제약이나,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샤페론이나 D&D 파마텍이나, 뭐, 대봉 LS나 한미약품, 이런 제약, 비만 당뇨 치료제 관련 종목들은 아쉽게도 외국인과 기관에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코스피랑 코스닥의 제약 바이오가 지금 전기전자 같은 경우 순매도인데, 지금 코스피, 코스닥 제약과 바이오는 어제 이어서 오늘도 순매수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근데 비만 당뇨 치료제랑 개별 이슈를 갖고 있는 종목들은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가 나온다는 것은 외국인과 기관은 CDM으로 집중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뭐 삼성 바루시스나 우리가 알고 있는 바이넥스나 ST팜이나 이런 종목들, 그다음 유한양행, 그다음에 대봉엘에스, D&D파마테 이런 종목들 솔직히 접근하기가 부담됩니다. 근데 접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비만 당뇨 치료제나 개별 이슈를 갖고 있는 종목들은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어제 들어온 다음에 오늘 단기적인 차익실현을 나오고 있고, CDMO 기업들은 어제 이어서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안정성 측면에서 CDMO를 권해드리고, 저는 매매를 잘합니다. 손 팀장님 걱정하시지 마십시오 라고 하신 분들은 일정을 체크하시면서 외국인과 기관이 단기 차익을 마무리하고 다시 순매수 들어오면서 눌림목 만들 때 그때 공략을 해보시는 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 일정은 어떤 일정 말씀하시는 거세요? 네, 우선은 일정을 보면은 지금 S모가 끝났죠. S모가 끝났고 WCLC도 이제 이번 달 초에 끝났습니다. 네. 그 다음에 앞으로 다가올 굵직한 뉴스가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이제 10월 29일에 있는 알츠하이머병 임상학회가 있고, 그 다음에 11월 4일에 열리는 바이오 유로 컨퍼런스가 있고, 11월 6일에 열리는 면역항암 학회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기존에 계획된 학회이고, 우리가 학회라고 쳐보면은 막 국내 학회도 있고, 막 일본 학회도 있고, 맞아요. 중국 학회도 있고, 일정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은 굵은 줄기만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릴 때는, 일단 면역항암 학회는 우리가 면역항암제라고 하면 나오는 종목들을 있는데, 이거는 저는 딱히 권해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이 면역항암제도 우리가 정말 뭐 리가켄바이오나 이런 종목도 있지만, 우리가 생소한 종목들이 정말 많거든요. 네. 생소한 종목들이 막 시가총액이 1200억에서 1500억 정도 되는데 3년에서 4년 정도 적자를 기록을 하고 있고, 특례상장도 아닌데다가 전환사채나 이런 어떤 발행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면역항암제 중에서 우리가 알만한 종목들, 뭐 GI이노베이션이나 리가켄바이오 이런 종목들만 권해드릴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국내 학회는 우리가 쫓아다니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뭐 청주에서 열린 학회도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코엑스에서 열린 학회도 있는데 그런 학회는 발현됐을 때 시장에 수급이 안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굵은 학회 위주로 접근하는 게 좋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굳이 이렇게 굵은 학회뿐만 아니라 CDMO 관련 종목들의 외국인과 기관에 접근하고 있으니까 그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안전해 보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CMO, CDMO, 위탁생산 쪽 어떤 기업을 토픽으로 꼽으세요? 네, 제가 오늘 토픽으로 갖고 온 종목은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은 한 2주 정도 보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정말 제가 말씀드렸던 언급조차 안 해드린 종목과, 그다음에 네. 솔직히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말씀 많이 드렸고, 셀트리온도 말씀드렸고, ST팜도 말씀드렸고, 바이넥스도 말씀드렸고, ABL바이오, 한올바이오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런 대장급 우리가 흔히 이미 알고 있는 종목과 접근하기 무서운 소위 정말 소형 제약바이오 종목과 그 중간에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재무제표를 보면은 적자입니다. 2021년에 상장을 했는데 기술특례 상장 기업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보유에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저는 우리 시청자분들께 정말 새로운 종목을 소개를 드리기 위해서 오랜만에 갖고 온 종목이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중장기로 보유를 하시기보다는 수급이 들어왔고 외국인과 기관에 집중을 하고 있으니까 매매 관점으로 접근해보는 게 좋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투자 포인트 같은 경우는 이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 CMO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요. 최대 주주가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입니다. 그래서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가 신약을 개발해서 이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가 갖고 있는 생산시설로 이제 CMO 위탁 생산을 합니다. 근데 이 생산품이 허세틴이라고 하는 약품이에요. 허세틴이라고 하면 유명합니다. 일단
우리가 이 셀트리온이 바이오시밀러를 만들었다라고 하지만 사실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뭐 바이넥스도 만들었고 중국 기업도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허셉틴이라는 어떤 정말 유일성을 해서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가 수혜를 입기보다는 이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가 만든 허셉틴 바이오시밀러가 유럽에다가 승인을 득을 했기 때문에 실적이 나올 수 있다라는 뷰가 있는 거예요. 실적이 나올 수 있다라는 뷰가 있는 것이지 실적이 나온다는 보장은 아니니까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왔을 때 매매 관점 접근해보는 게 맞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저는 손절 못하고요. 정말 안전한 종목이 좋습니다라고 하신 분들은 저는 셀트리온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아마 이 부분은 투자 성향에 따라서 엇갈릴 겁니다. 나는 좀 덜 알려진 종목군들, 좀 손이 덜 탄 종목군들, 이런 종목 좋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아니다, 나는 대중이 다 알고 있는 이런 종목이 좀 안정적인 것 같아 하시는 분들은 셀트리온, 그리고 조금 더 활발한 매매, 이 짧은 매매 가능하다 하시면은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 이렇게 두 종목 CMO 가운데서는 좀 관심 가져볼 만하다 이렇게 의견 드렸습니다. 다음 마지막 넘어가겠습니다. 반도체 살아나는 듯 하다가 막판에 한 번 더 다소 좀 휘청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삼성전자가 300원밖에 안 오릅니다. 어제 1300원 밀렸는데 지금 2,300원밖에 반등 탄력이 안 나오고요. SK하이닉스 역시나 어제 10,000원 밀렸는데 오늘 되돌리면 4,000원가량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도체 과연 어디쯤에 봐서 바닥을 잡아줄지 현재 분위기 어떻게 좀 보시는지 분석해 주세요. 네, 바닥을 잡으려는 모습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께 이실직고를 해야 되는 거는 정말 저도 5월달, 6월달에 반도체가 이런 모습을 보일지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근데 누구도 예상한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엔비디아가 이제 예상했죠. 근데 예상보다 반응이 이렇게 싸늘할 줄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봤어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 나올 때마다 항상 심층 분석을 하잖아요. 그럼 그때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실적 퍼포먼스 폭도 줄고 전 분기 대비해서 실적 폭도 줄고 매출 총 이익률이나 이런 ROE나 이런 것들이 떨어지고 있다. 근데 이거는 내 개인적인 생각이지 내가 틀려서 많은 투자분들께서는 추가적 호응을 해서 주가를 부양시킬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양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짜자라고 했어요. 근데 생각보다 투자분들께서 조금 싸늘하게 보시는 부분이고 이 모건스탠리의 리포트가 저는 악의가 조금 달려있다라고 판단합니다. 이 내용을 저는 다 비판할 생각은 아니고 신뢰는 하는데 100%는 아니에요. 신뢰는 한 15% 하고 있고 좀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85%인데 이 업황에 대해서 만약에 약간 뭐 늦여름이나 초가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저는 동의를 하겠는데 겨울이다라고 한 거는 동의를 못하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도 뭐 인텔이나 이런 부분들은 실적이 다소 아쉽게 나왔지만 마이크론이라든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실적이 잘 나온단 말이죠. 그 다음에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1분기에 이어서 2분기 실적 잘 나올 거고 3분기도 2분기보다 잘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 30에서 50% 실적 향상세를 보여줄 거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3분기보다 이제 2분기보다 3분기에 더 잘할 겁니다. 근데 그건 맞아요. 1분기에서 2분기 갈 때 퍼포먼스보다 2분기에서 3분기 갈 때보다 퍼포먼스가 안 나올 겁니다. 그럼 제가 늘 비유를 드는 게 현대차죠. 현대차 같은 경우도 작년에 피크가 있었지만 결국 실적, 절대적인 실적 보고 증가하다 보니까 저평가 매물도가 부각받으면서 결국 주가 올랐습니다. 물론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현대차처럼 주주 환원 정책을 펼치지 않겠죠. 증설하느라 바쁘니까. 근데 저는 그렇다는 거죠. 분명히 절대적인 실적이 증가할 건데 이런 리포트가 나오면서 오히려 차라리 횡보했으면 이해를 할 텐데 이 저점을 이탈하고 내려갔기 때문에 이건 과매도가 맞다라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엔비디아 젠슨이랑 CEO 같은 경우도 연설 자리에서 이 블랙헬에서 발생했던 설계 결함도 잘 해결했고 뭐 사우디라든가 이제 저사양 모델에 대해서는 중국에 대한 수출도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실적 피해는 우리 투자분들께서 생각하는 것보다 크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런 부분에 있을 때는 우리가 매일매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이 엔비디아한테 메모리 반도체 HBM을 매일매일 얼마나 출하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매도세가 나오는 건 좀 가슴이 아프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정작 우리가 주 단위로 나오는 그 다음에 월 단위로 나오는 관세청에서 확인하고 있는 수십 동향은 견조하기 때문에 저는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한 매도가 과매도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일개 전문가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를 떠올릴 수 있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수급 동향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3개월 연속 기관순 매수가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아직 외국인의 순매도가 나오고 있지만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순매수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 3시랑 3시 반 사이에 BOJ가 오늘 기준금리 동결했지만 이제 그 총리가 어떤 이제 총재가 어떤 이야기를 할지 모르겠는데 외국인과 기관은 그 총재 발언에 대한 일부 이제 불확실성 제거를 위해서 단기 차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반도체를 가지고 나는 이번 주 사가지고 사실 다음 주 익절하려고 했다라고 하신 분들은 대응을 하는 게 맞지만 내가 2주 이전에 샀거나 한 달 이전에 사가지고 올해 연말까지 보유를 하려고 반도체를 샀다라고 하신 분들은 지금 이 엔캐리 트레이드에 따라서 외국인의 매도 물량은 일시적으로 몇 거래일 정도 더 나올 수 있다고 하더라도 실적이 증명을 하고 있으니까 올해 하반기까지 보유를 한다고 했을 때는 결코 후회하지 않으실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건스탠리 레포트가 나오고 나서 제가 출연하시는 분들 뭐 방송 외적으로도 만나보면은 동의하세요? 이렇게 여러 분들께 중복해서 체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뭐 반반 혹은 반반 그 이상으로 우리 반도체 아직 괜찮다. 하지만 지금은 조금은 소나기 피해가는 게 낫지 않냐라는 의견들이 대부분인 듯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지금 손팀장님은 일단은 모건스탠리의 의견이 너무 보수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보자면 반도체 계속 가져가도 수익이 날 거다라는 의견이시잖아요. 네. 그럼 지금 사도 되나요? 우선 수급만 봤을 때는 사도 됩니다. 왜냐하면 수급으로 이렇게 공격할 게 없잖아요. 지금 보면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4월 연속 기관 순매수고 근데 외국인 순매도가 더 많은 건 맞아요. 그 다음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기관 순매수 이어지고 있고 외국인은 오늘 순매수로 전환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단기 트레이딩이고 수익이면 어차피 손절을 임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도 됩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매수해서 손절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바보 소리밖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더더욱더 신중한 매수가 중요하다는 판단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차트를 봤을 때 삼성전자는 아직 쌍바닥이 확인되지 않았고 SK하이닉스는 쌍바닥이 확인됐기 때문에 내가 매수를 해도 됩니다. SK하이닉스부터 삼성전자도 쌍바닥 확인하고 SK하이닉스를 매수가 가능하되 내가 매수하려던 비중 예를 들어서 뭐 10% 15% 살 거다. 그러면은 10에서 15%를 한 번에 사는 게 아니고 일단은 3분의 1 정도만 매수를 하신 다음에 나머지 3분의 2는 네. 다음 주랑 다다음 주에 나눠서 매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만약에 제가 자리를 떠났는데 갑자기 NK 트레이드 생기면서 전기전자에 대해서 외국인 순매도가 더 나온다. 네. 그러면은 손절이 가능하신 분들 손절하시면 되시고 손절이 불가능하신 분들은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그 5%를 쭉 끌고 가시면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대형주 소부장까지 포함해서 반도체주 하나만 골라서 살 수 있다 하면 어떤 종목 사실 거예요? 네, 가장 탑픽은 SK하이닉스를 말씀을 드려야겠지만 예. 그래도 좀 단기적인 수익을 노릴 수 있는 분들 한다면 HP, SP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반도체라고 검색을 했을 때 종목이 거의 400개, 500개가 나온단 말이죠. 그쵸. 근데 양봉을 기록을 하고 있는 종목이 10%가 안 됩니다. 그 10%가 안 된 양봉을 기록하는 종목들 중에서 수급이 가장 좋고 최근에 리포트가 나온 종목은 HP, SP가 아닐까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 반도체 전공정 장비를 만들고 있고 리포트를 봤을 때 올해 하반기에 다양한 전방기업으로부터 장비 수주가 나올 것이라는 뷰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래요. 이렇게 시장이 불확실성한데 리포트가 나온 내용을 고지고대로 믿을 수 없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긍정적 리포트가 나왔을 때 이게 가시화가 되는 걸 확인한 다음에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전방기업으로부터 왜냐하면 이제 SNS텍이나 LOT백큐 이런 설례가 있잖아요. 분명히 그들은 이제 상반기에 이제 수주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2분기 어닝쇼크 기록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HPSP도 증권사에서 올해 하반기에 수주가 나올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맹신하지 마시고 그런 리포트를 그래도 외국인과 기관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니까 일단은 단기적인 관점 접근한 다음에 이 리포트에 나왔던 내용이 가시화가 되면 드라이빙을 걸고 가시화가 안 되면 업황 체크하면서 짧게 마무리하시면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자세히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